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는 24살이었고요. 다 대학생이었어요. 다들 서울에서 교육받는 것과 지방에서 교육받는 게 좀 환경이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었고요. 교육 기회 평등을 만들어내자. 강남에 이제 쪽집게 선생님들이 하는 게 학생들이 이제 풀었던 거, 맞히고 틀렸던 기록을 갖고서 이 학생이 어떤 걸 모르니까 어떤 걸 가르치고 어떤 문제를 풀어보게 해야겠다. 이런 일들을 굉장히 해주시는데 사실 이거는 잘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은 저희가 누적 투자 금액이 한 6,700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받은 회사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프레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흔이라고 합니다. 공동대표 이용재입니다. 베스프레소는 2015년도에 설립된 에듀테크 스타트업이고요. 퀀다라는 교육 모바일 서비스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까지 이렇게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퀀다는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진을 찍어서 질문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저희가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 검색 기술을 통해서 학생들이 찍은 질문에 대해서 풀이를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여태까지 870만 명의 학생들이 저희 서비스를 가입을 했고 매달 280만 명의 학생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는 24살이었고요. 다 대학생이었어요. 과외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학생들이 맨날 카카오톡으로 모르는 문제를 사진 찍어서 질문을 했었어요. 저한테. 아, 이거를 모바일 앱으로 만들면 더 많이 사용자들이 쓰겠다. 그리고 학생들이 모르는 거를 질문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퀀다라는 아이템을 저희가 모바일 앱으로 출시를 하기로 하고 팀을 만들었습니다. 4명이서 공동 창업을 했는데 3명은 인천에서 학교를 다녔고 또 1명은 제주도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다들 서울에서 교육받는 것과 지방에서 교육받는 게 좀 환경이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 지방에서는 명문대 선생님들 과외 구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질문만이라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그 비싼 과외를 안 하더라도 좀 선생님들한테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과외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학생들 질문 답변을 뭐 24시간 받아주기는 힘드니까 이걸 연결하면 의미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무실이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침대를 그 사무실에 가져다 놨어요. 저는 이제 원래 본가가 인천이니까 서울에 있으려면은 자취방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월급이 없어가지고 네. 월세를 못 내서 그 사무실에서 살았어요. 그 사무실이 지하에 있었는데 개미가 되게 많았어요. 개미가 네.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를 막 코딩하고 있으면은 키보드 위로 저희 손 위로 개미가 많이 기어다녔어요. 네. 되게 지하다 보니까 난방기가 없었어요. 네. 너무 추운 거예요. 코딩을 하다가 손이 시려워서 엉덩이 밑에 손을 녹여요. 그러다가 다시 일하고 제가 처음에 Q&A를 저희가 답변을 다 했어요. 4명이 다 공대생이니까 네. 수학과 질문 답변을 저희가 한 알파 버전 때 두 달 동안 이제 답변을 했었고 밥 먹으러 갈 때도 다 펜이랑 그 노트를 들고 다녔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밥 먹다가 이제 올라오면은 무조건 빨리 답변해 준다고 숟가락 내려놓고 문제 풀어서 보내고 이런 그 시기들이 있었는데 요거를 한 두 달 정도 하니까 아 이거를 과연 선생님들이 돈 뭐 얼마 받고 할까? 뭐 이런 우울한 시기도 있었었고 처음에 저희 아이디어는 학생이 한 질문할 때 한 500원 정도 내면은 선생님한테 한 400원 정도 주면 우리가 100원을 이제 벌면 되겠다 이런 중개의 모델로 가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게 다 처음이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마케팅비도 생각을 안 했고 인건비도 없었고 네, 뭐 100원만 받아갖고는 적자가 오히려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렇게 질문 답변 서비스를 하다가 아 이렇게 가면 망하겠다 이거는 구조가 안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때는 되게 확장성이 좀 어려웠었어요. 반드시 학생 유저 한 명에 선생님 유저 한 명을 연결을 시켰어야 됐었고 공간의 제약을 어느 정도 없앴지만 여전히 1:1 매칭이라는 것에 굉장히 구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또 이거는 유료로만 진행이 되어야 하는 서비스였어요. 처음에 저희의 그 인공지능 기술의 시작은 똑같은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거를 이미 누군가가 엄청 좋은 풀이를 써놨는데도 활용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깝다. 또 새로운 선생님이 또 답변을 해야 되니까 서로 다른 좋은 풀이를 여러 개를 보면 좋을 텐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글자 인식 기술을 개발했어요. 한글이나 아니면 뭐 일본어나 아니면 수식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걸 저희가 제일 처음에 개발을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아 이게 나중에는 문제 사진을 찍었을 때
이 문제가 어떤 학년의 어떤 난이도의 문제고 이거를 이제 질문한 친구면은 어떤 문제를 또 틀리겠구나 혹은 어떤 걸 모르겠구나 라는 걸 추측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외를 하거나 아니면은 강남에 이제 쪽집게 선생님들이 하는 게 학생들이 이제 풀었던 거 마치고 틀렸던 기록을 갖고선 이 학생이 어떤 걸 모르니까 어떤 걸 가르치고 어떤 문제를 풀어보게 해야겠다 이런 일들을 굉장히 해주시는데 사실 이거는 잘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충실하게 잘 만들면은 비싼 인건비가 들어가는 과외를 안 받더라도 충분히 훌륭한 수준의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갔던 것 같아요. 네. 학생 창업팀이 무슨 인공지능 기술로 그걸 하겠냐 교수님들도 이거 쉽지 않다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셔갖고 그때 약간 오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자 이런 패기도 있었고 고생고생해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서비스를 만들고 그게 실제로 학생들한테 반응이 이제 크게 생기면서 그때 급격하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 저 월간 사용자의 숫자가 저희가 한 만 명 정도 사용자 숫자가 있다가 이 기술을 접목을 시키고 나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120만 명 정도까지 성장하는데 거의 비슷한 시간이었어요. 0명에서 1만 명의 사용자 숫자를 만드는 거랑 만 명에서 120만, 150만 명의 사용자 숫자를 만드는 게 거의 비슷하게 한 1년 반씩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처음 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검색으로 서비스를 바꿨을 때 거의 매주 서버가 터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고생했던 네. 기억이 네. 있고요. 창업 한 2년 차 정도 됐을 때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저희 나이가 26살, 7살이었는데 그냥 회사를 뭔가 우리가 만들어놨던 걸 팔았으면 30억 뭐 이만큼씩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거절하는 데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그 인수 제안을. 근데 그때 그걸 거절하는 이유는 아 이거는 우리가 더 잘해서 20억이 아니라 우린 200억을 벌 거야 라는 것보다는 20억 버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 학생들이 정말 누구나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혹은 사교육을 훨씬 더 균등한 기회로 받을 수 있게끔 이걸 기술로서 플랫폼으로서 풀어내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보는 게 더 가치 있다고 느꼈었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굉장히 큰 계기였어요. 그냥 학생 창업자에서 기업가가 돼보겠다라고 결심을 했었던 저희가 이 회사를 해오면서 투자를 지금까지 한 5차례 정도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에게서 1억 5천만 원의 투자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저희가 투자를 또 한 4억 원 정도 다음 해에 받았었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투자 액수가 많이 커지면서 지금은 저희가 누적 투자 금액이 한 6,700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받은 회사가 됐어요. 항상 저희가 느끼는 거는 그때 1억 5천만 원을 투자 처음 받았을 때랑 수백억을 투자를 받았을 때랑 그 돈의 무게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1억 5천만 원도 저희는 진짜 정말 정말 소중하게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추워서 막 난방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싸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저희에게도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를 확보를 했을 때 조금 더 매출을 내고 조금 더 건강하게 회사 재정을 좀 만드는 데 집중을 할까? 아니면은 글로벌로 확장을 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 투자금을 사용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저희 같은 어떤 플랫폼들은 시장에 진출할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게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카카오톡이나 나인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글로벌로 출시하기 굉장히 힘들 것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서비스의 특징도 이제 적절한 시기에 글로벌로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무게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가설을 믿고 투자를 하는데 이걸 진정성 있게 사용을 해야 된다. 에스프레소의 설립 취지, 철학 자체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교육 기회의 평등을 만들어내자.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나 너무나 공정해야 되는 반드시 공정해야 되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정하지가 않아요. 지역의 격차, 환경의 격차, 경제적인 환경에 대한 격차 그리고 또 국가 간의 격차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 저희는 이거를 기술과 플랫폼의 활용을 통해서 풀어내고자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누구나 의지가 있고 공부를 하고 싶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워서 더 나은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예, 그런 어떤 의지가 있다라면은 저희가 만들어낸 기술과 저희가 만들어낸 플랫폼 속에서 그거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백과사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뭐 좋은 백과사전이 있고 어떤 집에는 뭐 그런 게 없고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사실 정보를 접근하는데 불평등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실 누구나 네이버나 구글이라는 뭐 그런 검색 서비스들을 쓰잖아요. 지방에 있는 학생도 몇 조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도 똑같이 네이버랑 구글에서 정보를 검색해요. 저는 이러한 어떤 인터넷 IT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 그 평등에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어떤 기회의 평등이 있어야 되는 교육 분야는 아직까지는 사람이 많이 관여되고 노동력이 직접적으로 있어야지만 뭔가 돌아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격차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맞춤화된 교육의 서비스는 굉장히 비싸요. 경험이 많은 강사가 학생에게 1대1로 붙어서 계속해서 모르는 것을 잡아주고 가르쳐주고 찝어주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너무나 너무나 비싼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를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학생의 학습 상태를 좀 파악해서 이 학생이 지금 무엇을 모르는구나 를 굳이 사람이 아니라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지금 그거를 이제 실제로 구현하거나 실현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의 유저베이스 를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단단하게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저희가 사실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은 문제 사진을 올리면 그 문제에 달려있는 풀이들을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구나 하면은 그 개념과 관련된 영상들을 붙여주고 개념서를 보여주고 이 문제랑 숫자만 다른 똑같은 유형의 다른 문제를 풀어볼래? 라고 제안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존에는 사실 과외 선생님만 해줄 수 있었던 행동들이거든요. 이런 그 교육 콘텐츠들의 어떤 그 맞춤화된 연결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고 또 하나의 저희의 큰 꿈이자 비전은요. 한국에서 시작한 IT 서비스가 세계적인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한국 같은 나라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전 세계 이미 검색 서비스 같은 거 보면은 구글한테 다 뺏겨져 있어요. 이렇게 토종 어떤 기업이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또 한국만큼 교육의 의지를 갖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고요. 사실 사업하면서 기분이 막 되게 좋았던 순간들이 몇 번 있는데 일본 앱 차트에서 우리가 교육 부분에서 1등을 했었던 시점이 있었어요. 한 1년 반 정도 전쯤에 이제 그 후부터는 지금 계속해서 1등이지만 처음 그때 1등을 했을 때는 사실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 콘텐츠들을 다 분석을 해보는데 한국에 있는 많은 교육 콘텐츠가 과거에 일본에서 많이 번역되어서 들어온 게 많았었어요. 근데 역으로 우리 서비스가 일본의 교육 앱 차트에서 1등을 했을 때 그때 약간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굉장히 굉장히 미래에는 이 국가 간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글이 갖고 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 검색 엔진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나 네. 이게 그냥 전 세계의 플랫폼을 다 장악을 해나가고 어떤 영역들을 먼저 침투를 했을 때 그 선두주자들이 가질 수 있는 베네핏이 너무나 커요. 둘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 한 100년 전에 서로 땅을 가지고서 싸우는 국가 간의 전쟁이었으면 지금은 플랫폼 전쟁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 교육이라는 분야는 이 인더스트리는 우리가 정말 나가서 전 세계를 다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가 한국 시작한 회사로서 왜냐면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이 교육 분야는 정말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을 만큼 국민적인 열망이 다 담겨있는 특수한 어떤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퀀다라는 플랫폼이 한국을 뛰어넘어서 아시아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많은 어떤 소비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정보의 접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국경을 초월해가지고 한국의 어떤 교육 컨텐츠들을 다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한 서비스가 되기를 꿈꾸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교육 시장을 혁신할 메스프레소와 퀀다의 모습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